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평택시가 24일 오후 2시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생안정, 지역경제활력재고사업 추진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장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이종호 부시장, 실국소장 및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평택시의 가용자원에 대한 추경 보조사업, 시 자체 추진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평택시가 밝힌 지원사업 규모는 총 25개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평택형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 등입니다. 특히 평택시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2만여 개소의 200억 원의 사업비를 코로나19 피해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교육과 운송 관련 분야 등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5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됐지만 정부나 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며 지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민 안정과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종합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B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